온전히 내가 경영을 잘할 것 같으면 회사가 이익이 나. 왜 상장하냐는 거야. 상장해서 개인들 돈을 이만큼 끌어다가 그걸 내 맘대로 해. 그러라고 만든 제도가 아니잖아. 아, 그러니까 코리아 디스카운트 얘기하는 거지. 그러니까 주주를 위해서 행동해야 되는데 우리나라의 많은 회사들이 의사결정할 때 주주가 아니라 날 위해 해. 그러니까 짜증이 나죠. 자, 어떤 뉴스가 있습니까? 중국 얘기를 가져왔습니다. 네네. 네. 중국에 이번에 광둥성에서 판다개가 나왔어요. 오? 판다개. 개인데 차우차우 위에다가 판다처럼 색을 입혀가지고 전시를 했어. 근데 이제 광고할 때는 동물원에서 판다가 있다. 그래서 사람들이 쭉 온 거죠. 판다인데 비슷해. 멀리서 보면 지죠? 판다가. 그래서 이제 동물원한테 항의했죠. 이거 뭐냐? 그러니까 판다개라는 종이다 라고 우기다가 결국은 사과를 했죠. 제가 이거 비슷한 거 옛날에 어디서 본 것 같은데 사막여우 분양받았다고 사진 누가 올려주셨는데 사막여우가 아니라 강아지 귀 긴 거 귀 긴 강아지 사진으로 야 누가 봐도 걘데 사막여우 분양받았다고 올라온 그 글이 있어 꽉 좀 쳐다봤던 게 있는데 근데 진짜 멀리서 보면 얘 진짜 네. 판다 같잖아요 처음 웃기다가 그러니까 이게 이번에 중국에서 중국판 엔비디아라고 네. 밀던 회사인데 쪼짱과기 이렇게 네. 읽어요 아, 아 중국판 엔비디아 회사 네. 있었죠 그게 이번에 상자 폐지됐어요 결국은 7월에 물론 여기가 잘 하려다가 못한 거지 근데 이미 어떤 계획 자체가 너무 약간 허장생세가 있었어요 중국 정부의 지원도 받았거든요 그래서 중국이 이번에 어떤 부양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장기적으로는 잘 모르겠다고 하는 게 우리가 모두 다 알다시피 중국에 약간 좀 가짜 뭐 이런 게 좀 많잖아요 원래 과장이 심한 나라긴 하지만 그래서 신뢰의 중요성이 굉장히 큰데 중국 시장은 아직 특히 금융시장은 신뢰를 많이 못 줬다. 그래서 중국 중시가 이런 부양책만으로는 올라가기 좀 힘들 것 같은데 이게 중국에서 끝났으면 상관없는데 네. 가만히 보고 있다 보니까 네네. 한국도 좀 그런 경향이 있는 것 같다. 한국 뭔데? 아 고려아연? 예, 예, 예. 어떻게 알았어? 너 고려아연이라고 쓴줄 아는데? JTN이 아연이잖아. KJTN. 오. 아, 요즘에 이제 주가 네. 급등하는 게 체인 센터마가 경영권 분쟁이에요. 네. 고려 아니 KJTN과 네. 이틀간 하한가를 치긴 했지만 F로 시작하는 회사 그리고 이제 무슨 항공 네. 이걸 보고 있으면 우리가 주식이 안 오른다 하다가도 주식이 급등을 해. 외국은 싸우고 있어. 경영권을 분쟁을 하고 있어. 이럴 바엔 그냥 매일 경영권 분쟁을 해. 돌아가면서. 이럴 거면. 삼성전자 경영권 분쟁도 하고. 왜 경영권 분쟁만 하면 주가 올라가냐는 거야. 제 생각에. 그러니까 그러면 왜 올라가요? 네? 그러니까 제 생각으로 왜가 있어야 될 거 아니야. 예. 그래서 우리가 이게 자본주의 시장 경제 국가라고는 하지만 우리가 과연 시장 경제에 있는 건가? 또는 주식회사라고 하지만 주식이 과연 어떤 소유권과 연관이 좀 있는 건가? 또 상장, 시장에 올라갔다는 건 일종의 책임을 져야 되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퍼블릭 돈을 모아서 사업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근데 과연 우리가 그런가? 그렇지 않다고 하면 우리가 비난하는 중국하고 뭐가 다른가? 나는 어떤 자괴감과 함께 좀 그런 생각을 이번 주에 많이 했어요. 그 옛날에 그 슈카월드에 올라왔던 자료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어요. 우리나라는 주가와 그 M&A로 거래되는 가격의 격차가 미국에 비해서 굉장히 크다. 그 왜 그렇게 크냐? 그러니까 원래 가격은 그 계약가까지 포함하면 예를 들면 2만 원인데 실제 표시된 주가는 이제 만 원밖에 안 된다는 거죠. 격차가 큰 나라로 상당히 유명하고 또 이번에 고려화연 경영권 분쟁에서 제가 가장 황당했던 거는 영풍정밀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네, 이번에 네. 같이 고려화연하고 같이 공개 매수한 회사인데 그렇죠. 아니, 야 두 배가 뛰었어. 두 배 넘죠. 공개 매수가가 두 배야. 넘었습니다. 공개 매수가가 두 배. 그러면은 제 생각엔 약간 그래요. 그 보유하고 있는 고려화연 지분 1.8%. 그것만 가치만 해도 뭐 2천억이 훨씬 넘었는데 시가총액이 보유하고 있는 지분 가치만도 안 됐잖아요. 야 근데 M&A 하니까 두 배가 오르면 그 원래 주가가 사실은 그 정도에 가 있어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요즘에 주식시장에서 사실 가장 핫한 게 우리 고려화연 공기 매수잖아요. 맞습니다. 어떻게 된 겁니까? 어떻게 진행되고 있죠? 우리 고려화연과 영풍의 어떤 이 웅장한 대결을 최 씨 대 장 씨. 요 뉴스에서도 항상 그러더라고요. 고려화연의 최 씨의 입장에서는 이 멀쩡한 기업 경영권 너희들이 왜 와가지고 우리 해집냐 우리 잘하고 있는데 적대적인 M&A다 회사 내 거다 라고 하는 거고 우리 장 씨로 대표되는 우리 영풍과 MBK 파트너스라는 사모펀드
있죠. 이분들은 너네가 경영을 잘못했잖아. 이거 우리가 너네 따끔하게 한번 지배 구조 개선을 하겠다라고 하는 의도로 치고받고를 시작했는데 그래서 도대체 이 싸움이 왜 시작됐냐라고 시작했을 때 사실 이 75년 동안 동업을 맞아요. 했다는 게 저는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집안도 다르고 그냥 아예 뭔가 회사 자체가 다른데 어떻게 동업을 한 거지? 맨 처음에 어르신분들은 그 6.25 때 같이 그러니까 동고동락하면서 남쪽으로 네. 내려오신 분들이래요. 맨 처음에 위로 올라가면은 당시하고 최 씨하고 같이 내려와서 사업을 같이 했고 두 기업이 굉장히 성공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오랫동안 75년 동업을 할 수 있었죠. 그렇죠. 그래서 네. 사실 여기 회장도 형님 한 번, 아우 한 번 그리고 이제 지분 같은 것도 같이 공유를 하고 네네. 그래서 쉽게 설명하자면 슈카와 알상무가 같이 동업을 한 거죠. 전 지분이 없죠. 우리는 동업이 아니에요. 네? 고용입니다. 피고용이니까. 무슨 소리예요. 우리는 동업이 아니에요. 고용이에요. 고용. 아주 얄팍한 관계죠. 네네. 근데 이 사태를 보면서 네. 동업에 대한 생각 어떻게 하시는지 지금은 회사 이름도 슈카 동업은 네. 중간에 이 엑시트 플랜을 만들어둬야 돼요. 사실 제 생각엔 그래요. 그러니까. 영원한 친구도 없고 결국 싸움이 영원한 동업도 없고 엑시트 플랜을 잘 만들어서 이게 우리는 괜찮은데 이제 2대 3대 가면은 굉장히 어려워지죠. 이제 고려화연과 영풍의 문제도 사실은 거기서 시작이 됐고 네. 고려화연 문제가 이렇게 좀 지금 굉장히 커지는 이유는 고려화연이 굉장히 큰 회사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회사가 많은데 사실 네. 동업하다 깨진 회사가 많은데 고려화연 시가총액이 워낙 큰 회사고 우리나라 12조 원 10조가 넘죠. 우리나라 이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저 영풍그룹이라는 데 작지 않기 때문에 그 화제가 되고 있는 거죠. 고려화연 정기주총 때 둘의 기싸움이 시작된 겁니다. 근데 사실 그 전부터 소송도 하고 사옥을 원래 같이 쓰다가 분리도 하고 그리고 영풍 사옥에 공동 창업하신 분들의 흉상이 있대요. 근데 그게 어느 순간 최씨 흉상이 사라진 거죠. 그런 식으로 뭔가 선을 좀 점점 그으려고 흉상 하는. 없애는 게 유행이었나? 그때쯤? 조용히 하시고요. 이게 원래는 어떤 식으로든 얽혀있지만 네. 지분 관계가 좀 밸런스가 맞았을 때 문제가 없는데 2017년도에 그룹 순환 구조 정리한다고 하면서 이제 한쪽에 지분이 많이 늘어날 때가 있었어요. 그때부터 사실은 최 씨 쪽은 좀 위협을 느끼고 장 씨 쪽은 지분이 내가 많은데 내가 더 많은 경영을 해야지라고 했던 거잖아요. 근데 뭐 이건 어디에나 있죠. 뭐 LG 그룹 같은 거 보면 거기 있는데 LG는 되게 평화롭게 허씨가 잘 나뉘었죠. 되게 드문 일이죠. 근데 고려화연 같은 경우는 영풍 그룹 내에서 고려화연의 비중이 너무 크고 고생은 내가 다 하는데 그러니까. 돈은 사장이 다 가져가니까 짜증 나겠지. 무슨 소리예요 지금? 잠깐만 이거. 제대로 알지 못하는 분들이 이해가 되죠? 얘기하니까. 이해가 되죠? 잠깐만. 무슨 소리예요? 일은 내가 하는데. 돈을 자꾸 누가 가져가는 거지? 그렇다는 거지. 아, 그러니까 이게 제 예로 드는 거예요. 예시를 그렇다는 게 아니고. 답답해. 예, 알겠습니다. 최 씨가 이제 지분을 좀 가져와야 되겠지 않겠습니까? 경영권을 획득하기 위해서. 그래서 친구들을 만들기 시작합니다. 아, 우리 지분 좀 사달라고. 우리 이제 같이 좀 갑시다. 어깨 걸고. 했는데 영풍이 우리도 가만히 있으면 안 되겠다. 라고 하면서 MBK 파트너스라는 친구를 또 데리고 옵니다. 둘이 편을 짜고 고려화연과 맞서 싸우기 위해서 계획을 세우기 시작하죠. 네. 싸운 이유는 간단하죠. 지분 구조가 5대 5였고 경영권도 뭐 5대 5였다 이러면은 뭐 기업 분할을 하던지 뭐가 될 텐데 여기는 최대 주주와 경영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달랐어요. 근데 그게 가장 큰 문제죠. 경영을 하고 있는 사람은 내가 경영을 하니까 내가 뭔가 맞는 걸 한 것 같은데 지분을 많이 갖고 있는 쪽은 이게 어쨌건 우리가 동업 때문에 저쪽에 맡겨뒀지만 이게 내 회사 같다고 해요. 서로가 다 내 회사 같으니까 그럼 지분이 적게 있는 쪽은 야 이거 내가 뭔가 승부를 걸어서 회사를 크게 만들던지 배당을 많이 줘봐야 나한테 안 오잖아. 그 배당 올 걸로 뭔가 크게 뭘 하고 싶은 거고 반대로 지분이 많은 쪽과 경영권을 갖고 있는 쪽이 이게 의견이 부딪힐 수밖에 없어요. 근데 동업을 할 정도로 친하면은 그래 뭐 그렇게 해라 이렇게 할아버지들끼리는 이렇게 그렇게 했지 아버지들끼리 그래 이번에 그렇게 하자. 근데 이제 그게 아니라 그 옛날 그 인연이 다 없어지고 위에서는 뭐 돌아가시거나 나이 많이 드시고 그치. 3대로 내려오면은 야 이렇게 하자 하면은 뭐야 내가 왜 내가 최대주주인데 그럼 뭐야 이거 내가 1군 회사인데 약간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이게 저는 약간 보면서 그 하이브 사태가 좀 생각이 나더라고요. 약간 다른 문제인가요? 그것도 사실 같은 맥락인 거죠. 사실은 최 그 하이브가 주식을 다 가지고 있는데 거기 그 쪽에서 경영권을 쥐고 있으니까 하고 싶은 대로 하려고 하는데 내가 주인인데 왜 내가 시키는 대로 안 해? 라고 하면서 이제 분쟁이 생기는 거죠. 그렇게 보면 비슷할 수 있겠네요. 지금 고려화연 사태 같은 경우는 MBK 같이 들어간 거는
영풍이 자금이 모자르니까 네. 과반수를 확보하면은 경영권을 가져올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자금을 투자하는 목적으로 지금 사모펀드가 들어가 있고 지금 공개 매수 하고 있죠? 네, 공개 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풍이 2조를 갖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이 돈으로 정확히는 영풍이 가지고 있는 게 아니고 네. MBK가 2조를 들여서 네. 펀드가 있어요. 주식을 사고 그리고 영풍도 최대주주 자리를 주겠다고 했어요. 네. 그러니까 영풍이 내가 최대주주가 돼서 경영권을 행사하겠다가 아니고 MBK가 경영권을 행사할 거다. 이게 만약에 이루어지면 최 씨, 장 씨 둘 다 고려에 대한 경영권은 없어요. 없을 수도 있고 MBK는 사모펀드이기 때문에 사실 주인이 있는 건 아니죠. 비싸게 주면 누구한테나 그치? 팔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럼 뭐, MBK가 네. 만약에 도와줘가지고 네. 경영권을 갖게 됐어요. 그러면은 또 팔고 나가면 그만이에요. 맞아요. 우리도 삼성전자 누가 와서 지금 6만 4천 원 정도 되잖아요. 네? 10만 원에 사줄게 그러는 거예요. 2주 후에 10만 원에 사줄게. 저요.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던 거 넘기잖아요. 네. 그런데 그렇게 해서 삼성전자 지분율을 50% 확보해. 그럼 그 사람이 사실 주식회사는 상장 주식회사는 그 사람이 주인이 되는 거죠 사실은. 그게 상장 주식회사의 제도인 거야. 제가 보기엔 좀 그런 건 있어요. 고려의 주가가 네. 지금 저렇게 올라가는 걸 보면은 야, 저렇게 싸움하기 전에 조금 올라갈 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좀 그러니까. 안타까운 생각도 있고 또 뭐 MBK가 내세우는 대의 명분은 이거죠. 뭐 75만에 사면은 회사 가치를 올려갖고 뭐 100만 원을 만들 수 있다 이런 걸 거고 최 씨 같은 경우는 사모펀드가 들어오면은 그쵸. 이거 단기 이익 추구할 거 아니냐. 이 장기적인 투자보다는 그러니까 우리가 하면은 특히 이게 국가기관 산업이기도 하거든요. 기술 같은 거 우리가 보호하면서 장기적으로 우리가 더 잘할 수 있다 이렇게 하면서 지금 서로 이제 쩐의 전쟁을 펼치고 있는 거죠. 그게 싫으면 네. 주식 다 사서 상폐하면 안 돼요? 그럼 이런 일이 안 생기죠. 11주 있으면 사? 그거 네? 다 사려면 근데 11주 15조도 있어야 될 것 같은데 그러니까 40% 올려줘야 돼. 제가 이해가 안 가는 건 온전히 내가 경영을 잘할 것 같으면 회사가 이익이 나 우리처럼 쇼카월드처럼 이익이 나 네? 왜 상장하냐는 거야. 왜 상장하냐고요? 네. 상장해서 개인들 돈을 이만큼 끌어다가 그걸 내 맘대로 해. 그러라고 만든 제도가 아니잖아요. 아, 그러니까 코리아 디스카운트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주주를 위해서 행동해야 되는데 우리나라의 많은 회사들이 의사결정할 때 주주가 아니라 날 위해 해. 주주는 그냥 주식 사고 팔고 하는 사람 막 우는 소리하면 배당 조금 주는 사람 이라고만 생각하는 거야. 네? 그러니까 짜증이 나죠. 그래서 사실 이것도 어떻게 보면 뭐 기간산업 뭐 어쩌고 뭐 이해가 돼. 근데 저는 일종의 매기 같다고 봐요. 이건희 회장님이 말씀한 것처럼 우리 시장에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해도 아무도 건들지 않아. 견제 세력이 없어. 그러니까 이게 경각심을 있어야 니들이 주가 낮추면 오너도 경영자도 바뀔 수 있다. 전문 경영자도 주가를 올리는 게 아니라 회사를 좋은 회사를 만들려고 노력하는 거지. 그럼 당연히 주가를 올라갈 테니까. 자네가 지난번에 그 얘기했지 않나? 어떤 거야? 뭐 왜 CEO 안 바뀌냐 뭐 하여튼 잘 기억해 그죠? 지금 그 얘기 지금 돌려서 하는 거죠? 왜 뭐 실적 안 좋으면은 뭐 안 바뀌냐 아니, 지금? 물론 주주자본주의가 완전히 옳은 건 아니에요. 오너 자본주의도 있고 독일처럼 다 같은 자본주의도 있어. 근데 우리는 너무 좀 치우친 경향이 있지 않나? 이제 와서 생각해 보면 그러니까 밸류업도 억지로 한다고 하지만 잘 안 되는 거고. 억지로. 그래서 지금 이 타이밍에 왜 이게 이슈가 되냐? 알고는 있지. 사람들이 알고는 있는데 이렇게 구체적인 현상이 나니까 이걸 보면서 점점 그런 쪽으로 생각을 한 것 같아요. 제 생각에. 그러면 우리나라에 있는 모든 기업에 경영권 문제 한 번씩 싹 한 500개 기업 그럼 우리 4천 그러니까. 가는 거지. 바로 4천! 4천! 그러니까 난 이번에 했잖아요. 고려한 보면서 그 생각을 했거든요. 서로 경영권 싸움을 해. 이렇게 하면 주가가 올라가면 우리도 그냥 다 분쟁하고 그러니까. 그러면 자동적으로 자동사냥 밸류업이 되는데 왜 진작 이걸 안 했을까. 고려한 가격이 원래 70만 원이었는데 왜 이때까지 40만 원씩 기고 있었냐고. 이게 꼭 주주자본주의가 꼭 정답은 아니고 거기 예를 들면 임직원도 있잖아요. 네. 그 들어가면 자를 수도 있어요 그러면. 근데 안 자르잖아요. 아, 구조조정 한다면 같이 올릴 수도 있지 예를 들면. 이제 그런 거를 악의적인. 다만 그건 있어요. 확실히 주가를 올리기 위해서는 그 경각심을 좀 이렇게 있어야 된다. 이게 너무 이 일방적으로 내려가는 게 좀 뭐 일단은 그런 말씀이시잖아요. 주가 말고도 지금 이제 이 두 세력의 논쟁 중에 서로 이제 배임 얘기도 있어요. 그거는 이제 증명도 안 되고 그러니까 주장할 때 너가 경영을 잘못하를 넘어서서 회사 돈을 잘못 유용하고 있다라고까지 나가니까 그래서 저는 법정 싸움 언제나 가는 거죠. 주가 말고도 회사를 건전화 회사의 건전화를 위해서도 어떤 이런 경각심을 주는 존재나 시스템은 필요한데 미국에서는 이번에 인텔 봤잖아요. 인텔 네. 사업 못하니까 바로 손들고 내가 살게 하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면 살게라는 사람이 나오는 것 자체가 회사가 부활할 수도 있고 이분 말하는 투가 은근히 약간 사모펀드 쪽을 약간 살짝 기울여 있는 약간 느낌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날카롭죠? 돈이 없어서 사모펀드 요즘에 사모펀드 금기어예요. 왜요? 사모펀드가 하여튼
안 돼. 안 돼. 왜 안 돼? 어? 왜 안 돼? 몰라. 왜 안 돼? 뭐가 안 돼? 뭐가 안 돼? 어, 예민해요, 사모펀드. 어쨌든 요즘 사모 안 돼. 사모 하지 돼. 마시고 사부 하시고. 이 적대적 M&A를 사모펀드만 하는 건 아니에요. 공개된 펀드들도 해요. 사실 거기 돈 되는 사람들은 은행일 수도 있어. 그죠? 그래가지고 주체가 누구냐가 문제가 아니고 이 제도의 취지를 살리는 쪽으로 이게 지혜를 모아보면 되는 것 같아. 뭐 맨날 지혜를 먹냐? 금투제도 지혜를 모으고 고려하연 그 아, 내가 누구 때문에 지혜를 모아야 돼? 누구 편드는 게 아니야. 편드는 게 아니고 뭐 다 지혜를 모아. 지혜 그만 모아. 아니 지혜를 모아서 얘기를 하랬더니 와서 지혜를 모으지. 저는 되게 그래도 긍정적으로 봐요. 이런 논의가 이루어진 맞아, 자체가 맞아, 맞아. 이 큰 회사를 두고 누가 정당한지는 가려지겠죠. 여러 가지 제도상. 주가 근데 75만 원인데 오늘 71만 1000원에 끝났거든요. 이대로 되면 어쩌면 아 제도적인 거 실무적인 거 말씀드리면 75만 원에 산다고 했으니까 10월 4일에 청약 마감이에요. 네. 그럼 71만 원이면 이론적으로 이렇게 하면 되는데 71만 원에다 딱 사서 75만 원을 넘겨 그럼 바로 4만 원을 먹는 거거든요. 괜찮잖아요. 근데 궁금한 게 있어요. 네. 그 만약에 제가 지금 고려한 71만 원이거든요. 근데 네. 만약에 MBK에서 75만 원에 무조건 사줄게라고 해서 공개 매수를 했잖아요. 네. 그럼 난 거기 전재산 갖다 박으면 75만 원 자동으로 되는 거 아니에요? 자, 과연 그럴까요? 과연 근데 안 될 것 같긴 해요. 빠밤! 그게 알면 전 국민이 했겠지. 그래서 맞는 어느 정도 맞는 말이에요. M&A 하는 양반들이 우리 바닥에서도 정말 가장 탑급이 가거든요. 왜냐면 머리 엄청 많이 써야 돼요. 맞는 말이면서 틀린 말이야. 첫째 왜, 1번. 왜? 최소 매수 수량이 있어요. 네. 예를 들면 난 100만 주, 50만 주에서 100만 주 사겠다. 네. 근데 50만 주가 미달하면 한 주도 안 사. 하준대매. 아니 미달 조건이 있어요. 최소 50만 주, 최대 100만 주. 근데 그 약관도 조그맣게 적어놓은 거 아니야? 아 이만하게 있어. 근데 50만 주에 만약에 미달했어. 그럼 안 살 수 있거든? 그러면 75만 원이 다시 55만 원 가겠죠. 안 돼! 다 전재산 넣는데. 그러니까 나만 들고 가면 안 돼. 50만 명이 넘는 사람이까지 가야 돼. 눈치를 봐야 돼. 사준다 했잖아. 아, 눈치를 봐야 된다고. 그 두 번째, 그럴 줄 알고 단체 손님만 받는 모든 거. 사람이 다 들어왔어. 그러니까 난 전재산을 넣는데. 그치. 그래서 100만 주 산다 그랬는데 여기 입찰에 500만 주가 왔어. 내 거 사달라고. 거물이 왔어. 그럼 5대 1이잖아. 그러니까 내 건 20만 주밖에 안 사줘요. 20%밖에 안 사줘. 난 전재산 넣는데 그러면 나는 75만 원에 나머지 80%의 주식을 내 전재산 다시 들고 있잖아. 나랑 눈치 게임. 그 끝나면은 다시 주가 내려가겠죠. 이제 그 리스크가 당연히 있죠. 만약에 75만 원에 사기로 했는데 100만 원이 됐어. 시가가 아무도 응하지 않죠. 그치? 웬만해선. 그러면 이 공개 매수는 실패한 거죠. 물론 100만 원짜리 사서 75만 원을 넘기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어. 있을 수도 있지. 누구야? 있을 수도 있잖아요. 백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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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그래서 지금 그 고려한 쪽에서 백기사 얘기가 나오잖아요. 근데 흑기사는 없는데 백기사는 있네. 항상. 그러니까. 그죠? 백기사는 뭐냐면 우리 같은 편으로서 그 주가를 올려주거나 지분을 같이 확보해 줄 사람 사람인데 아직은 구체적으로 나오지 않아요. 저는 약간 그렇게 생각해요. 주가가 물론 M&A 가격하고 비슷하게 갈 수는 없겠죠. 똑같이 갈 수는 없겠지만 그 격차가 줄어야 된다. 오타 나왔습니다. 오타. 뭐야, 뭡니까? 오타. 이거 영풍이 그렇게 분명히. 난 처음에 내가 모르는 건가 보여 주세요. 덜 더덜. 저 죄송한데. 우리 니니 PT 두 번 안 봅니까? MBK 플러스 더든 부든든 47.7% 뭡니까? 이거는 영 자네는 야 대학교 과제 발표할 때도 저렇게 발표는 안 해요. 내가 보면 내가 이거 영 오타 있는 것 같다고 얘기했거든요. 야 근데. 저게 뭐야 저게 드부든드가 아니 숙가월드 나 진짜 뭐 오타나 보다 진짜 가만 안 했나. 아니 저건 너무 심한 오타잖아. 죄송합니다. 근데 지금 이제 현황을 말씀드리면 금투세하고도 연결이 되는 게 금투세를 유예하거나 다른 게 선행돼야 된다고 주장하는 쪽도 이사에 주주에 대한 의무를 부과하자고 하잖아요. 지금 상법상 이사는 주주에 대해서 그 의무는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사회가 지금 주식회사 CEO 혼자 하는 게 아니에요. 이사회에서 결정하는 거야. 이사들이 오너나 특정 어떤 누군가의 지배를 받고 있다. 독립적으로 의사결정을 해야 되는데 미국은 그런 거 없죠. 머스크 OpenAI 들어가서 나 싫어! 맨날 그러잖아요. 맞아. 거기는 막 싸우고 난리 나요. 이사들끼리. 네. 그런데 한국은 안 그래. 그냥 거기? 다 거수기라고요? 거수기라니요? 아니 그런 얘기 말이 더 손을 에헤이. 들고 그러진 않아요. 우린 거수기라고 안 해요. 옛날엔 딸랑. 죄송합니다. 그래서 옛날에 그랬지. 옛날에 이사회가 이제 점점 독립적으로 가고 있는 거죠. 우리도 상법 개정을 먼저 해서 이사들이 주주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된다는 걸 넣으면 이게 형사가 되는 거야. 형사가 될 수. 물론 지금도 민사는 돼요. 미국에서도 만약에 회사의 이사가 배임 같은 거라면 민사로 걸어. 민사로 걸면 또 돼요. 근데 우리는 민사 거의 성공하지 못해요. 왜요?
근거가 없어. 그러니까 증거가 거의 찾을 수가 없다고요. 왜냐면 민사니까 검찰에 가서 압수수색도 못하고 내가 변호사인데 주세요 그러면 안 주거든요. 경영적 판단이라 그러면 끝나기 때문에 사실 그래서 죄송한데 우리나라 그 주주 알기를 조금 우습게 하는 경향이 있죠. 그러니까 모든 문제가 거기서 시작되는 거야. 주주 알기를 그냥 돈 되는 사람으로 알아. 근데 내가 IPO 할 때 우리도 주주들끼리 힘을 좀 뭉쳐서 하든지. 우리가요? 그래. 주식은 지금에서 시작하는 거죠. 그래 그래. 니니를 이제 국회로 보내고 자 우리는 니 의원님 말고 다음 시간에는 뭐 다른 분으로 루 의원님 뭐 이런 분으로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기회에 저희가 이제 IMF나 뭐 금융위기를 겪으면서 많은 금융상품들 지식이 늘었잖아요. 네. 지난 코로나 이후로도 해외 주식에 대한 지식이 늘었고 네. 이번 기회에 이런 것들을 알아야 주주들이 자기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치. 주주총회 참석하고 그리고 전자식으로 하면 갈 수 있는데 그치. 직장인이 어떻게 가? 옛날에는 이런 얘기 한 지가 20년이 넘었어요. 근데 옛날에는 아무리 얘기해도 이게 뭐 씨알도 안 먹혔어. 근데 요즘 왜 씨알 먹히는지 아십니까? 제 생각에? 미국 주식하면서. 코로나 이후로 네. 주식 투자하는 개인이 거의 1,000만이 늘었어요. 그러니까 똑똑해져서 유튜브에 다 나와. 1,400만 가까이. 옛날에는 500만밖에 안 됐어. 주식 투자하는 개인이 1,400만으로 늘고 게다가 옛날에는 그냥 언론을 통해 나갔잖아요. 네. 요즘엔 유튜버들이 아, 그러네. 릴릴릴 하면서 이거 자꾸 털어. 그치. 이걸 뭐 이거 자꾸 이거 털고 하니까 뭐 좋은 말로 하면 똑똑해지고 좋은 말로 하면 똑똑해지고 아 이게 뭐가 문제구나. 국장 저 해외 주식 많이 하잖아요. 거기를 통해서 우리도 보는 게 있으니까 점점 선진화 돼가는 그런 과정 중에 있잖아 생각이 되고 주주 알기를 우습게 하면 주가가 올라갈 리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권에서 몇 주 들고 있냐고 물어보잖아. 이권에서 뭐가 주주한테 이익이 될지는 장기적으로는 알 수가 없어요. 아 물론 이권은 모르겠는데 당장은 좋지. 왜냐면 주식 주가가 올랐으니까. 네. 근데 말씀하신 대로 주주를 위하는 경영을 해야 되는 게 아닌가. 그렇죠. 근데 고려화에는 약간 국가 기관 산업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뭐 누가 됐건 장 씨가 됐건 최 씨가 근데 됐건 근데 주인이 누구라고 공장이 어디 가는 건 아니잖아요. 기관 산업이랑 뭔 상관이야 그게. 그래도 그동안 상업펀드가 안 좋았던 면이라고 하면은 그다음 몇몇 상업펀드가 국유화해 그럼 국유화. 몇몇 상업펀드가 그 뭡니까? 그 구조조정하고 팔 것만 팔고 국유화당 생기는 건가? 뭘 국유화해요 고려화에는. 아니 기관산업이랑 뭔 상관이냐고. 상관 있지 왜 없어요. 그런가? 야 포항제철 뭐 포스코 외국계에 자본이 들어와서 예를 들면 뭐 20조에 산다 그럼 팔아도 되냐? 그거는 엄청난 다른 문제지. 야 반도체 공장 들어와서 뭐 100조 줄 테니까 중국이 한국 산업하는데. 아 예를 들자면 알았어요. 예를 들자면 그런 거기 때문에 알았어요. 이제 그만할게요. 고려화에 그 장기적인 그 비전도 되게 중요하죠. 네. 양쪽 다 그거 자기가 더 잘할 수 있다고 얘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쭉쭉 최 씨네 직원들은 뭐예요? 죄송한데 네. 뭘 최 씨네 고려화요 직원분들. 그렇죠. 고려화요. 최 씨네 직원들이라니. 최윤범 회장님이 계신 고려화연의 앞페이지 예, 계속 있어요. 직원들이죠. 그래서 네, 그분들이 이분들이 한 말이 굉장히 좀 뭐 재밌기도 하면서 좀 웃기더라고요. 그 부회장님이 최 씨는 가족처럼 대하고 장 씨는 머슴처럼 사람을 대한다. 그러니까 결론은 뭐냐면 우리 최윤범 회장은 내쫓지 말고 우리 같이 해야 된다. 아니면 우리 퇴직하겠다. 퇴사하겠다. 좋을 수도 있다. 네, 영풍에서 또 기자회견을 또 했습니다. 오버밸류 맞다. 근데 이거 회사 자체가 너무 좋기 때문에 미래 가치를 내다본 것이고 그리고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이거 국가 기관 산업,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산업인데 이거 중국에 기업 유출하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안 팔 거다라고 얘기를 하시긴 했죠. 근데 솔직히 중국 얘기는 왜 나왔는지 모르겠어요. 그 MBK에 중국계 자금이 들어가 있다. 뭐 이거 같은데 거긴 상호펀드잖아. 그 중국계 자금이 몇 퍼센트 들어가 있나 봐야 될 것 같은데. 알고 보면 미국 돈이 엄청 많이 들어있는 거 아니에요? 모르겠습니다. 물론 그건 있죠. 사모펀드니까 중국이 돈을 많이 준다 그랬을 때 네. 중국에 팔 수 있는 리스크는 있죠. 사모펀드는 무조건 돈 많이 주는데 파기 때문에 네. 다만 이제 뭐 영풍에서는 내가 회사에 있는 한 이제 중국에 안 판다 이렇게 얘기를 했네요. 네, 네. 그래서 뭐 중국으로 유출된다라는 썰은 있었는데 뭐 또 아니라고 합니다. 그래서 아까 사실 제가 하려던 말을 다 하셔가지고 겹쳤어. 아니 보아하니 분쟁이 일어나니까 밸류업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궁금했던 게 그러면 이 주식의 가격은 진짜 가격은 뭘까? 이렇게 71만 원이 하루아침에 가는 거였으면 왜 이때까지 안 갔나? 진짜 고려안의 가격은 이 정도면 얼마일까? 중간 가격인가? 71만 원인가? 40만 원인데 너무 펌핑했나? 그럼 코스피를 경영권 분쟁을 만들면 코스피 4천이네. 좋네. 야, 밸류업 하는 기가 막힌 방법 아닙니까? 거기 약간 보면 다 순환 투자돼 있거든요. 다 싸우라고 해봐. 다 싸우라고 해서 야 올해 안에 다 정리해. 자 그러면 작년에 국민연금이 그 사모펀드 법을 정해. 올해 안에 다 정리하고. 자 국모펀드가 국모펀드 경영권 사러 가는 거지. 네.
모든 게 20%씩 올려서 공개 매수 국모펀드 간다. 국모펀드 간다. 그거 올라가는 거네. 다 동업하고. 어. 그 정도는 아닌데 제가 볼 때 확실한 건 지금보다 높아야 돼. 지금이 사실상 언더밸류도 된 거야. 제가 볼 때. 그러니까 코스피 사라는 거죠? 이제는 어. 제가 볼 때는 그러니까. 이런 케이스들이 늘어나면서 그쵸? 네. 그리고 경각심을 가지면서 코스피 올라간다는 소리네요? 조금은 올라갈 수 있다. 조금이 아니죠? 언더밸류면은 그것. 근데 경영권 어. 문제가 절대 안 생길 것 같은 거 있잖아요. 삼성전자 같은 거. 아~ 그거 빼야지. 그러면 가중기업 아니 얼마 전까지 삼성 의자 주차다더니 지난번에 물렸다고 잊었어 내가 그 쳐다도 보기 싫어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래서 또 드디어. 제가 리포터로서 종소방의 분위기를 가져왔습니다 여기가 진짜 예 이거는 아무도 알 수 없는 민심이지 예, 리포터 규정 아무나 이걸 하죠 자 아, 그래요 편이 어, 없어 여기는 종소방은 편이 어디 있어 뭐 최 씨가 그래? 이기나 내 주가 많이 올리는 싸워라 싸워라 하고 있겠지 어, 그래요 그래서 여기는 지금 희망을 많이 품고 계십니다 90만 원 간다 이러다가 100만 원 뚫는 거 아니냐라고 많이 네. 좀 희망을 하시 이런 명언을 날리셨습니다. 한국 주식은 기업 가치가 아니라 이슈로 주가가 결정된다. 그래서 뭐 맞는 말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오, 좀 생각해볼 만한 말이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시각 존토바보다 더 신난 곳이 있습니다. 바로 이게 뭔가 법률 김앤장 네, 김앤장과 지금 세종의 어떤 싸움이 거대해지면서 돈이 지금 돌고 돌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지금 뭐 한두 명이 아니고 뭐 초호화 군단을 이렇게 모시고 왔더라고요. 변호사님 분들 한번 써보시면 압니다. 네. 얼마나 비싼지 저거 한번 할 때 게다가 한 분이 하지 않거든요 아 군단이 있습니다 저기는 팀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네. 저분들 시간당 얼만데 그게 길어지죠 날짜가 야 그러면 뭐 뜻밖의 네. 논한 곳이 이제 네. 로펌과 사모펀드가 아니지 않나 그리고 이 이후에 10월 4일까지 공개 매수 종료가 되죠 네. 그리고 오, 10월 7일 날 뭐 요 사건 관련해가지고 국정감사를 가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분들이 다 국회에 모이게 됩니다 그래서 과연 여기서 무슨 발언이 나올지가 사실 조금 주목되는 것이 아닌가 야 김병재 MBK 파트너스 대표 장영진 영풍그룹 회장 최윤봉 고려연 회장님이 한자리에서 서 서로 얼굴 보면서 얘기를 하면은 주인공이죠. 거의 얼마 전에 그 축구협회가 그 서로 익숙하죠. 아주 얼굴 맞대고 직설적으로 뭘 날리던데 맞다이로 들어 맞다이 다이다이 하는 모습을 눈앞에서 볼 수 있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이 국정감사가 지나고 나면 또 뭔가 여론이 바뀔까라는 생각이 들고 자 그래서 이제 니디가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동업은 그냥 하지 말다. 아니에요. 할 수도 있는데 네. 엑시트 플랜 잘 짜야 됩니다. 영원할 거라고 아, 생각하지 말고 동업은 좀 그렇지. 응? 그렇네요. 그래서 저도 동업 안 해요. 고용인들입니다. 다 아, 모두가 고용인들. 동업 안 해. 동업 안 해. 어, 동업 안 해. 주식 하나도 안 줘. 안 해. 주식 없어. 근데 제가 좀 궁금한 게 이거였습니다. 네. 어, 최윤범 회장님은 요게 이제 국가기관 산업이고 뭔가 약간 특허 신청 비슷하게 뭔가 네, 이제 네. 국가에 신청을 했어요. 네. 좀 진작에 좀 신청 좀 하지. 네. 네. 뒤늦게 했는데 네. 만약에 이렇게 되면 만약에 국정감사를 갔어. 네. 근데 어, 고려하면 보호해야 되니까 뭔가라면서 뭔가 언지를 하면서 먼저 끼어들 수 수가 있냐 될 수 있죠 당연히 국가기관 산업이면 당연히 M&A 대상이 안 될 수 있습니다 뭐 한전, 가스공사, 뭐 아니면 우리 방위산업체 네. 뭐 이런 데들 외국계 자본이 들어와서 그럼 이 논쟁이 그냥 나발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정말로 되면 국가가 결정되면 매매 안 돼 그럴 끝이에요 아니 예를 들면 외국계 자본이 들어와 그 다음에 우리 한전사 아, 적자 폭이 커서 안 살 것 같긴 한데 웬만하면 안 살 것 같긴 한데 비실적하고 사 그 다음에 전기요금이 다음 달부터 3배 올려 뭐 이제 그럴 수도 있는 거죠 하지만 그렇게 못하죠 은행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나라 은행을 이렇게 경영권을 가져가려고 그러면 조건이 있습니다 근데 미국에도 다 있어요 맞아요 그, 근데 그게 개인 사업인데 국가가 막 이래를 저래를 할 미국엔 예를 들면 제가 좋아하는 뭐 메이저리그나 NBA 팀 사려면 네. 국적부터 따죠 우와. 신문사도 네, 신문사도 그렇고 사주도. 농장도 따져요 걔네 1조 원짜리 농장 미국에서 나왔다고 몇만 평짜리 한국에 돈 있다고 사냐 못 사요 다 그렇기 때문에 다 그래서 아무튼 이 국정감사 한번 주목해보면 네. 좋을 것 같고 네. 자 그래서 항상 그 결론이 이거잖아요 이 사건으로 돈을 버는 사람 누굴까 소액주주 어? 외국인 외국인은 모르겠지만 소액주주 벌었잖아요 벌었지 경영권 분쟁이 나니까 소액주주 벌잖아 소액주주 뭐 M&A와 축하드립니다. 실제 주가가 가서 붙으면서 완전히 땡큐 베리 멋지지 근데 우리가 장씨 최씨로 분류하지만 네. 장씨가 다 한 생각이진 않을 거 아니에요 어? 최씨도 마찬가지고 그렇죠 다 똑같은 생각이진 않을 거 그렇죠 거네. 좋다고 팔고 있지 않을까 아 내 코가 석자라 가문을 배신하고 지금 내 것도 던지고 있다 아니 딸로 열주 있는 최씨 같은 경우는 팔 수도 있죠 아 그러니까 몇 주 없으면 올랐다 이러면서 어, 내 거 판다 저기다가 75만원이라고 내쳐진 사람도 있고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그렇긴 해 어쩌면 이 판이 그 보시면은 주주가 세분화돼 있거든요 신문에 찾아보시면 돼요 하마도 네. 있고 LG도 맞아 맞아 네. 그리고 특히 기관 투자자 펀드들은 이거를 안 하면 있지. 배임이야 내가 먹을 수 있는데 안 먹었어 그럼
돈 준 사람들이 너 장난쳐? 이럴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지금은 이렇게 우리가 어떻게 보면 자의적으로 분류를 한 거야. 장씨, 최씨 뭐 이렇게 이게 우호 지분이고 근데 막상 그 매수 청구권 신청하세요. 그러면 저요 이러고 끝날 수도 있어. 아니면 아무도 손 안 들고 끝날 수도 있어. 옛날에 SM 카카오 SM 카카오 하이브 살 때 카카오가 가격 올리니까 네. 하이브도 내 것도 가져가 하고 맞아. 똑같이 돈 앞에 장사 없다. 뭐 75만 원이야. 85만 원? 내 것도 가져가 하고 다 줄 수도 그래서 있죠. 그래서 이게 되게 금융계에서 되게 흥미진진한 거예요. 큰 세력을 갖고 그러니까 다마 크니까. 알겠습니다. 자 그래서 아, 이 회사의 주인이 과연 누굴까라는 생각을 해보면서 아, 오늘 니니의 시간은 여기까지 하겠고. 네, 되게 힘들어하시네요 오늘 따라서. 많이 힘드네요. 저는 이걸 이해하는 것까지도 굉장히 힘들었거든요. 네, 수고했어요. 네. 잘했네, 잘했어. 어유, 잘했어. 수고했어. 네. 자, 고품격 주식 방송 주식은 지금 오늘은 여기까지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